어제 아침에 은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시장을 좀 봤는데 여름 상추를 좀 사왔어요. 아, 지금 상추 끝날 시점이거든요. 이 너무 비싸요. 이 두 개에 지금 7천 원 주고 사왔는데 어제 파종을 할 건데 간밤에도 비가 좀 내렸습니다. 장마 기간이니까. 예, 여름에는 씨를 뿌려도 어려워요. 씨가 삭이 돋지 않던가 아니면은 설령 씨앗이 나도 더위 때문에 상추가 녹아버리죠. 도시 화장민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또 비싼 상추를 사온 거죠. 상추 모종을. 이건 저기 적상추. 적상추 같네요. 좀 청치마? 그냥 청치마는 아니고 그냥 상추 같네요. 네, 심을게요. 오늘 지금 밤에 비가 와가지고 날이 흐리고 지금 아직도 비가 더올것 같은데 일하기 편하죠. 이 상추 대부분이죠. 이걸 갖다 상추 맛을 담은 겁니다. 보이는 분인데 여기 살짝 마약기가 있어요. 아침을 제대로 해먹어야 되겠습니다. 아니, 옥구상추도 이만큼 자랐어요. 얘도 다 끝나가네. 그래서 여름 상추 기계에서 몽골아 장가를 보면 되잖아요.
적상추야, 적상추. 흑상추가 끝내.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. 몇 개 되진 않네요. 자, 키워야 돼. 이건 정말 구름이 안에 턱까지 키운 상추죠. 날이 비가 온 다음에 흐렸으니까 상추 모종 이식하기 좋은 날이에요. 끝났습니다. 이쁘게 심으셨네요. 네, 끝났습니다. 이 상추 끝이 이렇게 돼요. 이게 끝이죠. 여기 작년에 심었던 해바라기인데 실을 받아 심었어요. 미니 해바라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는 꽃이 컸죠. 보세요. 봐요 이게. 실을 받아서 다시 키우니까 열성으로 바뀌어버렸지. 물성에서. 이 정면에서가 바보가 아니라고요. 야생 꽃이 되어버렸어요.